즐거운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핫하고 즐거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영탁의 정규앨범 출시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앨범 출시 전에는 영탁의 앨범이 언제 나오나 고심하며 기다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으로 유수와 같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앨범이 대박 행진을 이어나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영탁의 앨범 중 11번 트랙이 또다시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11번 트랙이 뭔가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팬분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영탁입니다. 영탁은 7월 4일 자신의 생애 첫 정규 앨범 발표 후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초동 50만 장을 기록하며 하프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싱어송 라이터입니다. 앨범의 타이틀곡 신사답게는 정규 앨범 중 4번 트랙으로 제일 먼저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영탁의 불쑥TV에서는 15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타이틀곡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00만 뷰를 돌파한 노래는 과연 어떤 곡일까요? 바로 11번 트랙 한량가입니다. 막걸리 한 잔의 인연으로 탄생한 유선우 작곡가의 곡입니다. 막걸리 한 잔에도 영탁의 화려한 춤선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한량가 역시 영탁만의 멋진 춤선이 더해지며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영탁의 불쑥TV를 통해 한량가 노래 녹음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되며 영탁은 가사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가사 하나하나의 발음을 디테일하게 잡는 모습과 영탁만의 스타일로 풀어나가며 완성도 높은 음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며 한량가가 탄생했습니다. 이 영상의 영향인지 한량가는 금세 100만 뷰를 돌파하며 더 많은 대중들에게 한 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영탁은 타이틀곡으로 한량가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신사답게가 타이틀곡으로 선정되며 아쉬움도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사답게도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차기로 한량가도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니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영탁의 불쑥TV에서 100만 뷰를 돌파한 노래가 몇 곡이 있을까요? 힌트는 1,4,7,11입니다. 바로 네 곡이 100만 뷰를 돌파하며 첫 정규 앨범에서 대박 행진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1,4,7,11은 어떤 곡들일까요?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 트랙 담, 4번 트랙 신사답게, 7번 트랙 머선일이고, 11번 트랙 한량가, 이렇게 네 곡이 영탁의 정규 앨범 중 100만 뷰를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바로 1,4,7,11번 트랙 100만 뷰 축하드립니다. 물론 영탁의 앨범 12곡 모두 좋은 곡이라 조만간에 100만 뷰 돌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탁의 정규 앨범 중 한량가가 또다시 1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과 영탁의 앨범 중 1,4,7,11번 네 곡이 100만 뷰 돌파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들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